근데 생각보다 많이 힘드셨나봐요, 형님. 힘들진 않았어. 예? 힘들진 않았다고. 네? 죽겠다는 얘기를 좀 뻔하셨는데 저한테. 야, 진짜. 그래? 왜 이렇게 뭐지? 새로운 친구? 동생? 여동생? 그렇게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. 난 당분간 3일 동안 집에 가 있으면 우진아 그럴 것 같아. 난 이번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. 그래요? 고소라는 걸 처음 경험해봤지만 일단 정상적인 어떤 생활은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걸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어. 그러면 이제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되고 오히려 환경에는 조금 내 스스로는 좀 약간 굴복당한 느낌?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진짜 느리노하면 우리 딸들이 막 바쁘게 빠른하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잖아요. 우리 뛸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것도 막 되게 답답하더라고. 그나마 뛸 수 있었던 건 첫 스팟. 첫 스팟에서. 고기 모형 있지? 고기 모형 갖다가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.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도 없지? 운동 많이 했나 보지. 체지방이 적네. 아 그리고 저 진짜 마지막으로 하면 예. 네. 저 이제 정글의 법칙 맨 처음 할 때 그때는 제가 여자친구가 없었고 이제 정글의 법칙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결혼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근데 제가 정글의 법칙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는 게 좀 예의인 것 같아서. 네. 아, 진짜 축하해요. 가슴 못할 것 같다. 아니 형 오면 분명 그럴 것 같아. 형 오면은 신랑 입장 우진이 들어가지 마. 와가지고 뒤에서 정한이 형 축가 준비해 주시고 시축 한번 해주시고 시축. 커놓고 집 하나 골라라내 하나 살게. 어? 신은님 일로 와서 양고기 좀 구워 먹어라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양념이 돼 있어서 누린내 이런 건 없겠다. 그치, 후추랑 뭐 마늘 넣어서. 맛있는데? 잠깐만. 먹었을 때는 누린내가 안 나는데? 그래요? 그러니까 냄새는 누린내가 나는데. 질겨요? 아니요. 약간 정한이 형 무슨 맛이라고 정한이 형? 아 먼저 먹어. 아니 그 돌려라고? 예. 맞다. 정한이 형 이거를 난 꼭 육포 같아 이게. 진짜 육포 씹는 거 같아. 통통한 육포. 쟤를 한 부분을 이게 맛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세요? 이렇게 뭐 허겁지겁 먹을 정도는 아니야. 그냥 입에 넣어. 그 정도 매니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매니아들. 아무래도 뭐 염소 고기 뭐 요리하는 집은 많이 없잖아. 그럼 생강하고 마늘이 들어가니까 그나마 좀 낫네. 네. 안 그랬으면 우린내가 되게 강하지. 전골이 낫겠다. 수육하고 전골로. 그렇게 보니까 아까 병만이 했던 식으로 그렇게 해서 반을 잘라서 좀 삶더라고. 큰 통에다가. 올해 뭐 재료도 삶고 꺼내서 발려서 다시 이렇게 부추해갖고 해서 요리해서 먹는 거 같아. 맛있어. 왜 얘기했니? 왜 얘기했니?
혹시 폭순도 사람들도 끓여 먹는 거 아니에요?